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첫 절기 입추입니다. 계절의 흐름을 느낄 새도 없이 연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북도, 경북 지역은 내일까지 강한 비가 내리고요. 다음 주 초반에도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비가 올지, 올해는 여름을 느낄 새도 없이 가을이 오는군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고요. 자, 지난 4일이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3분 요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은 수의사 윤쌤과 함께하는데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고사업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고민 타파 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난 4일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13만 2천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태릉 골프장을 포함한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또 이번 공급 대책 과연 수도권 주택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대책 그동안의 규제와 함께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찾아보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 예상했던 대로 뭐 한 14만 2천호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예. 이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혹은 공공 뭐 청사 부지라든지 이렇게 좀 이전해야 되는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계획처럼 이렇게 쉽게 공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일단은 공급이 잘 된다면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는 해결이 될 것이다. 다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주택 시장을 공급으로만 보면 예. 이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실수요자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게 사실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좀 좋은 지역으로 가려는 어떤 수요들이 있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려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예. 단순히 이제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모든 이런 상황들이 정리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공급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공급 대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신규 택지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어쨌든 공급을 우선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펜시라든지 예. 혹은 용산 캠프킴이라든지 서울 지방조달청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공급 택지를 발굴해서 공급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예.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서울 노원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경기 과천, 서초 이렇게 주요 지역이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런 주요 지역에서 과연 이제 얼마만큼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냐, 예. 그리고 어떤 대상들에게 공급을 할 것이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하는 게 예예.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본부장님. 예. 네.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잠시만 전화 끊었다가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4일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13만 2천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태릉 골프장을 포함한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큰 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과 연결하다가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네네네. 예, 이제는 좀 전화 연결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네네. 예, 예. 자, 지금 공급 대책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중이었는데 계속 말씀 좀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어떤 3만 3천 호에 대한 신규 택지 발굴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예, 예. 이게 또 다시 어떤 그 뭐 청약 가점이라든지 뭐 전체 세대층에 대한 공급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예.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혹은 좀 더 젊은 세대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급량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어떤 세대에게 어떻게 얼마만큼의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나오는 게 아마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공급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재건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지역마다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조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한 7만 원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아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공급 정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공 재건축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공공 재건축 부분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부에서 나름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만, 오랫동안 네. 또 재건축을 기다려왔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많이 네. 엇갈릴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게, 왜 엇갈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에, 특히, 저층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하게 될 경우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예. 공공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재건축들이 다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재건축들이 대부분 중층 재건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용적률을 늘려주고 예. 일정 부분만 기부 체납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많은 재건축들, 특히 서울에 있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이 공공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많은 여론들이나 언론들이나 여론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임대 아파트 공급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목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고가 주택들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 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여론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강북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예.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강북권이라든지 혹은 강서, 강동에 있는 어떤 중층재건축단지들은 분명 이런 어떤 공공재건축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나 뭐 목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테고 네네. 일단 재건축 단지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증가 용적률 최대 70% 기부 체납 조건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부 체납을 단순히 그냥 뭐 도로 확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보도들을 보면 이 임대주택에 대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주택 예.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목동이라든지 강남에 들어가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료만 해도 사실은 뭐 주변 시세의 80%만 들어간다 해도 이게 녹록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과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여론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대 증가의 용적률의 최대 70%를 기부 체납한다는 조건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그 재건축 완료 후에 그 아파트 가격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재건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격과 그다음에 재건축 후의 가격은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용적률 최대 70% 기부 체납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어떤 한쪽 시각만 보는 어떤 예. 그런 여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그렇군요. 기도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네. 주민들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네네. 관련 지역 의원들도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네. 이게 님비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지역의 조합이라든지 혹은 반대하는 조합이나 조합장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있는 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예.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아직까지 그 주민 입장에서 보면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곳에 있는 커뮤니티 학군들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수준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제 지역 주민이나 조합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지역 의원들도 많이 그에 따라서 그 여론을 따라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한마디로 강남 서초는 좀 특권 의식 같은 게 있으니까요. 아, 예, 뭐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이 공공 재건축도 어쨌든 정부에서 진행한다는 게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는 이야기니까 예. 결국에 반대하는 곳들은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이것들을 통해서 재건축을 뭔가 하겠다라는 지역들만 혜택을 주고 예. 재건축을 진행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나머지 공급량이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뭐 공공청사라든지 뭐 사기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로 어쨌든 거래 시장을 잡았고 또 예. 공급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주택 시장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공급과 뭐 수요긴 하겠지만 이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들이 모든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예. 예. 예.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뭐 학군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됐다든지 예. 아니면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지역적인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혹은 지역적 가격 편차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게 사실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강남권이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뭐 목동이 비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그 지역의 가격을 잡기 위한 어떤 방안들은 또 따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또 이런 강남이나 서초, 마포 같은 곳을 집중한 그런 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강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제 결국에 예. 노원에서도 중계동이 전세값이 굉장히 비싼 이유는 예. 학군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뭔가 공급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동산이 뭔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안정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는 예.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공급 대책에서 좀 젊은 층, 3040 청년 세대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특별 공급과 또 선정 방식인 것 같은데, 네네. 이번 공급 대책으로 좀 청년 세대의 어떤 답답함,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과연 이게 뭐 3040 특히 이제 30대 지금 사회 초년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인데 예. 저는 지금 무주택자이고 계속해서 신혼부부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부모님 집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럴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런 어떤 입지 좋은 곳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용산 킴캠프라든지 용산 킴캠프킴이라든지 서초에 있는 이런 유수지역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우에 제가 청약을 하면 되는 게 과연 이제 이런 어떤 영세 세입자들 혹은 3040 자본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예. 도움이 되는 공급 정책인지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정 수요들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3040의 대책들의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최소한의 어떤 삶의 영위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원룸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협소한 주택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거의 질을 보장한 이런 어떤 임대주택 공급이 오히려 30대 초년생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있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어떤 실수요자층들에게는 결국에는 이 자금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자금 부담을 어떻게 하면 낮춰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이라고 하면 뭐 대출을 좀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대출인 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장기 전세 주택이라든지 예. 혹은 뭐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분 영입형 분양 주택 같은 경우를 좀 늘려서 예. 자립력이 안 되는 어떤 이런
취약계층들에게도 공급이 예. 좀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도 네. 이번 대책의 네네. 하나로 나왔는데 네네, 한마디로 맞습니다. 장기 할부로 집을 산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20, 30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집을 네. 이제 사나간다 이런 건데 그렇죠. 20, 30년이면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실수요자들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10년, 20년 동안 잡혀 있다라는 건 이제 결혼하고 뭐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대학까지 보내는 어떤 그런 기간 동안은 이 집을 팔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다른 방면에서는 오히려 진짜 이렇게 10년, 20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 시각은 정부의 시각과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제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분 적립형이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만약에 예. 소초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이걸 지분 적립형으로 하더라도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의 어떤 집값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지분 적립형으로 하더라도 그게 매달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격이 높은 지역들한테는 뭐 장기 전세 주택이라든지 뭐 공공 임대 방안 임대 주택들을 좀 확대하고 예. 뭐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강북 지역이나 그 서울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분 적립형 주택을 하는 것 한다든지 이런 예. 어떤 지역마다 어떤 다른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네. 전월세 오른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을 3040 네. 세대들이 좀 기다리면서 네네. 전월세 살다가 청약을 좀 기다리는 형태로 간다면 전월세 이 가격 더 폭등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전세값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2.5에서 3% 이내로 올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임대차 3법 얘기 나오고 그 전에 어떤 가격들이 굉장히 지금 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예.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값이 오른 이유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고 예.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뭐 생애 최초 대출이나 혹은 이제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되는데 그건 역시 지금 뭐 6억 이하의 주택으로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 평균 집값이 9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 시장의 가격이 너무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대출을 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세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안 임대차 3법이 뭔가 시장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어떤 예, 예. 수요들 혹은 기다리는 수요들 때문에 전세값이 조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주택 공급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요. 만 가구의 공급이 예정된 태릉골프장을 제외하고 공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지금 태릉 골프장을 두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네. 악재 지역으로 꼽고 있거든요. 태릉에 짓는 아파트가 강남권에 들어가고 싶은 수요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의견 나오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강남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강남이나 목동이나 뭐 여의도나 이렇게 서울 주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층들은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고. 예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공급하려는 주택들은 어쨌든 실수요층, 그 다음에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어떤 3040의 젊은 층들에게 좀 더, 주택 공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태릉 골프장에 대해 쪽으로 공급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어떤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보다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수요층들에게 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은 맥락에서 뭔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태릉 골프장에 들어가는 어떤 주택 공급뿐만 아니고 예. 뭔가 여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학군이라든지 상업지구라든지 혹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건설 계획을 좀 잡는 게 오히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공공 뭐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같이 주택 공급과 함께 인프라를 늘려가느냐 예, 예. 뭐 이런 어떤 대안들이 좀 나온다 보면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아, 이번 대책 발표되고 뭐 물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는 네. 입주가 좀 이뤄져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급을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예. 먼저 준공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릉CC라든지 예, 예. 그다음에 서울지방조달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청사 이전 부지라든지 뭐 유유지 같은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공급을 하고 예. 그 공급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어떤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뭐 주택 가격의 안정들을 좀 도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갑자기 굉장히 침착하시네요. 아, 컨셉이에요. 나마스테. 네네. 자, 오늘은 니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요가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동작 보시면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어떤 동작입니까?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예, 예. 일주일간의 이 힘듦이 어깨로 쏠려 있을 것 같아서 어깨 관절 스트레칭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어깨가 안 좋습니다. 어쩐지 이 어깨가 툭 올라와 있는 게 이 어깨 승모근 근육 이제 뻐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어깨 관절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3분 투자해서 하셔서 건강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지친 팔과 어깨를 좀 이완할 수 있는 동작이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앉아서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네, 일하시다가도 잠시만 3분만 투자하셔서 잠깐 동작 스트레칭 하시고 갈게요. 예, 예.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으셔서요. 자, 두 무릎을 골반 너비만큼 살짝 벌려볼게요. 예. 자, 그리고 척추를 바르게 세워보시고요. 자, 먼저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 예, 예. 제가 잠시만 옆으로 가서 자,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쭉 뻗은 상태에서 두 손 합장. 예, 예. 네, 합장한 상태에서 자, 양손 끝을 천천히 벌려 볼게요. 손바닥을 서서히 두 손 합장. 예, 예. 네, 합장한 상태에서 손끝을 서서히 벌려서 손바닥 네, 벌려 볼게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손목근 붙여진 상태로 네,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양손 끝이 양 좌우를 향한 상태에서 이번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 유지하시면서 양손이 예. 쭉 좌우로 넓게 밀어내면서 쭉 벌어질게요. 그렇죠. 자,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게 천천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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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렇게 좌우로 일직선을 만들어 볼게요. 너무 등들어 가지 않고요. 예. 좌우로 일직선 만들어 봅니다. 천천히. 자,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귀와 어깨 멀리 예. 네, 날개뼈 조여주시면서 귀와 어깨 멀리 네, 유지해주시고요. 다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양손 끝을 몸통 안쪽으로 서서히 내리시면서 어깨 관절을 안쪽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네. 예. 이때 팔꿈치 구부리시지 마시고요. 예. 계속 팔꿈치 핀 상태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어깨와 귀도 멀리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 숨 다시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이번에는 양손 끝을 몸통 바깥쪽으로 돌리시면서 어깨 관절을 뒤쪽으로 트위스트 해보는 거예요. 역시나 이때도 예, 예. 팔꿈치 구부려지지 않게 유지하시고 귀와 어깨 멀리 유지하시면서 네네. 자, 이렇게 안쪽으로 한 번, 뒤쪽으로 한 번을
한 세트로 예예. 총 10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호흡과 함께 들숨 날숨 호흡과 함께 이어가시면은 어깨도 시원하실 거고요. 손도 저리실 거예요. 예예. 네, 이렇게 어깨 관절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깨 안 좋을 때 매번 어깨만 이렇게 돌렸었는데 이 동작은 처음 접합니다. 굉장히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예예. 이 동작이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건 물론 팔까지 스트레칭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앉아서 정말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도 이 동작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간편하게 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좀 쉬운 동작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MSSK님께서는 오늘 화사하다고 하시면서 스트레칭하고 붉은 보내겠다고 하셨고요. 진호님께서는 미시쌤 설명이 너무 허전하다고. 허전하다고요? 예, 예. 명불 허전. 자, 3분역을 리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3분 투자하셔서 어깨 건강 잘 챙기시고요. 2분은 수의사 윤쌤과 함께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저희가 단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자, 평소 동네에서 밥을 주고 지내던 고양이가 갑자기 집까지 따라온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선뜻 잘 다가오지 않은 고양이들이 이렇게 따라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반가운 마음에 덥석 키워도 괜찮은 건지 키운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렇게 길냥이를 키우게 된 초보 집사님들을 위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공고사업원으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볼까요? 마이펫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이 비가 참 연일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좀 오래되면 축 처지잖아요. 그렇죠. 개와 고양이들도 이게 좀 처집니까? 일단 고양이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쐬야 되는 동물이고 햇빛을 좋아하는 동물인데 좀 많이 우울해질 수 있고요. 강아지는 산책을 해야만 하는 동물입니다. 이건 강아지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많은 비로 인해서 계속 산책을 못한 강아지들이 많아서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뭐 사람뿐 아니고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고요. 네. 우울증도 올 수 있고요. 충분하게요. 예예. 자, 길냥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길냥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집에 데려와서 괜히 좀 갑갑하게 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유의 정의를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아는 자유와 고양이들이 느끼는 생존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길에서 보는 고양이가 자유롭게 활발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루하루 걔들은 생존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거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걔네가 아는 영역이라는 건요 거의 대부분 98% 95%의 영역이 사냥을 위한 생존을 위한 영역이에요. 예. 그다음에 걔네가 필요한 영역은 안전하게 잘 곳, 안전하게 밥을 먹을 곳. 그다음에 안전하게 대소변을 처리할 곳. 요 세 군데만 있으면 되는 애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 대부분은 생존을 위한 공간이고 하루 종일 생존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지 자유롭게 나다니는 게 아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걔네가 실내로 이동한다는 거는요. 그 아이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줘야 하는 행위지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냥이들의 평균 수명은 4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고나 여러 가지 질병 등으로 해서 4년을 못 살고 애들이 대부분 죽어버려요. 예. 근데 집고양이들은요. 15년을 넘어서 지금 20년 가까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길에서 사는 게 그렇게 안전하거나 낭만적인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데려와서 키우는 게 더 좋단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사람을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아마존 밀림 한복판에 가셔가지고 몇 년 살다 죽으실래요? 아니면 그냥 편안한 집에서 오랫동안 사시려고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환경에도 처한다고 생각해서 사람 같은. 이거 선택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요. 예. 일이 가끔 너무 많고 지칠 때는 아마존 한복판에 좀 떨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 거기서 진짜 살아있는 것도 별개의 문제가 그렇죠. 되겠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명쾌한 좀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픈 고양이를 좀 치료하려고 구조했거나 밥을 주다가 친해져서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지만 아기 고양이들이 버려진 것 같아서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미가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이게 양줍이라는 상황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양줍, 고양이 죽었다 해서 양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많은 경우가 사실은 이게 구조가 아니고 납치인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면 구조가 아니고 그거는 이쪽에 납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두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얘를 데리고 옴으로써 내가 얘를 책임지고 집에서 앞으로 내가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오셨으면 그건 구조가 맞아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럴 마음이 없이 데리고 왔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납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무책임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귀여워서. 그렇죠. 아니면 불쌍해서 데리고 온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만약에 어미가 있다 그러면 어미가 계속 돌봐줘서 어떻게 살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데리고 왔다가 다시 유기를 할 경우 얘를 뭐 치료를 했든 뭘 했든 당장 살렸다 쳐요. 예예. 다시 유기할 경우 어미가 얘를 돌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요. 왜냐하면 냄새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미는 새끼를 못 알아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때부터는요. 예. 그럼 얘는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주부를 하겠다, 구조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셨다 그러면은요. 내가 얘를 책임지고 키우겠다. 혹은 내가 얘를 책임지고 입양을 시키겠다라는 심정으로 하셔야지 그런 책임감 없이 죽는 행위는 되게 무책임한 행위라는 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묘하다가 길냥이 좀 데려오는 경우도 많은데 성묘 길냥이 입양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살펴봐야겠습니까?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요. 이제 고양이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예. 예전에는 길냥이들이 사람을 무서워해 오래 살았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사람하고 친해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트렌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앵겨붙고 친하게 붙고 그래야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과 달리 사람을 많이 따르는 고양이가 많아졌고 실제로 집까지 따라오는 고양이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제 병원에도 한 마리가 그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불쌍하고 집까지 따라오고 아니면 너무 친해서 정이 들어서 이제 집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길냥이를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집권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상호 묵인하에 그런 거 합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실내 환경이란 곳에서요. 그러려면은 그 기간이라는 게 항상 필요해요.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적응해서 잘 살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수 개월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해야지 될 게 되게 많아요. 집안 환경이 안전하고 편안하면 너한테 필요한 게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관련된 기술들은 인터넷에 여러 정보들을 찾으면 되게 많아요. 내용들이 굉장히 길거든요. 예를 들면 뭐 충분한 모래도 포함되니까 밖에서 쓰는 모래와 비슷한 모래와 비슷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밖에서 아주 질 좋은 스크래치 포스트를 썼단 말이에요. 나무라는. 예, 예. 그러면 그거에 준한 아주 커다란 스크래치 포스트 발톱을 긁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할 테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안전하고 편안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캣타워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 현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숨어 들어갈 곳, 불안한 마음을 달랠 곳도 필요하니까 숨쉬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일단 최대한 편리하게 모든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내보내셔서는 안 돼요. 예. 처음에는 그 공간이 자기 영역으로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가려 그러거나 아니면 영역 자체의 어떤 인지가 어떤 실내 우리가 아는 뭐 몇 평의 내 아파트 몇 호 이런 개념이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자기가 앞으로 생활할 공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틈이 조금만 벌어지면 당연히 얘들은 나가려 그래요. 그러면은 실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몇 달 동안은 못 나가게 다 막아놓으셔야 돼요. 본인 공간으로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좀 기다리고 자신의 인내해야 되는 냄새가 거. 다 묻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공간이고 내 영역이고 내가 앞으로 살 공간이고 이거 인지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문을 절대 열어놓으시면 안 되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애들이 웬만하면 그 안에 필요한 게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밖에 대한 호기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도 대부분 안 나갑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개인적인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도심의 길냥이와 좀 이렇게 성묘하는 좀 한적한 어떤 시골의 길냥이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도심의 길냥이들은 일단은 사냥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먹이의 대부분을 사람에 의존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애들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고요. 사는 장소도 많이 바뀌었어요. 뭐 산이나 숲 밑이나 나무 밑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지하 주차장이나 자동차의 본넷 밑 아니면 자동차 안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도시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사람에게 생각보다 가깝게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위험에도 노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사냥 본능도 많이 잃어서 뭐 큰 동물이나 새를 잡는 건 좀 무리고요. 예. 벌레를 잡거나 사람이 주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러 다니거나 이런 게 주예요. 그래서 영역도 많이 바뀌어서 그 외부의 고양이들은 굉장히 넓은요. 수제곱킬로미터 영역에 사냥을 하러 다녀요. 그런데 예. 얘들은 영역권도 사람하고 비슷해요. 무슨 몇 동에 어디 지하주차장. 밥 주는 장소를 중심으로 영역권이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 밥터가 사냥터가 아닌가요. 누군가 밥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을 사냥터로 인지하고 예.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전쟁들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동물 반려동물 상담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상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생각 이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좀 힘들어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과 또 길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제 어디로 갑자기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간 거죠. 12시에 저녁 12시에 낯선 도시 한복판에 딱 도착했다 생각해보세요. 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내가 예약한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방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안심이 착 되는 거죠. 예. 좀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기게 되면요. 새로운 공간은 자기 영역으로 인지를 못하고 자기 냄새가 안 묻어 있어요. 새로운 가구고 예. 새로운 냄새들이니까 애들은 불안한 거예요. 물론 주인이 알아서 안전한 곳 데리고 왔게 생각했겠지만 이게 납치되어 온 건지 죽이러 온 건지 새로운 곳에 버리려고 그런지 얘는 인지를 못해요. 예. 이때는요. 조금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안에 얘가 쓸만한 모든 걸 갖다 놓으세요. 캣타워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스크래치 포스트나 숨숨침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안에서만 우선 적응을 시키세요. 예. 사람이 호텔밤에 있으면 조금 편하듯이 비교적 작은 공간에 적응 애들이 빠르거든요. 며칠 동안 그 좁은 공간이 완전히 적응이 끝나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밥을 먹는다면요. 공간을 조금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예예. 방문을 열어서 거실까지 다시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조금 조금씩 자기 냄새를 묻히고 자기 영역권을 넓히면서 안전하게 안심해가면 자기 영역권을 다시 확보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예. 그런 식으로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을 넓혀준다. 그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작은 공간에 갖추는 것도 시작해서 점점점 공간을 넓혀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예. 새로운 공간에 고양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전에 한 분께서 일화를 좀 보내주셨네요. 이지환 님께서 1980년대 초등학교 3학년에 국수집을 했을 때 길 고양이가 쥐를 많이 잡아서 어머니께서 길 고양이의 음식을 생선머리 시장에서 가지고 와서 푹 삶아서 시킨 다음에 음식을 제공했는데 길 고양이가 아궁이 밑을 보금자리 삼아서 살았습니다. 털을 잡고 산 길 고양이가 새끼를 수없이 낳아서 다른 곳에 입양하고 그 길 고양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어머니께서 정성껏 키우셨다고 또 이런 아름다운 일화를 따뜻하다. 보내주셨네요. 따뜻하다. 헤라님께서는 반려동물 상담합니다.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5년 동안 24시간 365일 자식처럼 함께한 반려조가 얼마 전에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요. 워낙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저한테 사랑을 많이 줘서 교감이 잘 된 아이라 상실감에 한동안 식사도 잠도 할 수 없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펫로스 증후군 때문에 힘듭니다.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하셨네요. 와. 사실은 새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요. 예, 예. 의외로 새는 사람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는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대략 한 15년 예. 아니면 길어야 20년인데 새 같은 경우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60년 된 새를 데리고 오게 돼요. 내가 초등학교 때 키웠던 새야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 반려조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은 생각보다 많이 클 수 있어요. 충분하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우선 펫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충분히 슬퍼하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바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슬퍼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이 슬프다는 사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 인정을 잘 안 하세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샌데 이런 생각 어느 한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슬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뜻언뜻 어느 순간 생각나면서 마음이 다시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선은 충분하게 슬퍼해야 되고 자신이 슬프다는 감정을 외부에 알려야 돼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거를 이해 못할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상처만 더 커져요.
새 죽은 것 같고 왜 그러니 이 말이 되게 큰 상처로 그래봤자 오거든요. 뭐 동물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말을 들으시면 안 되니까 예.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충분히 아.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슬픔을 나눠야 슬픔은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동물을 그 키우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었던 분들 펫로스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나 펫로스를 얘기하는 홈페이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 모임도 예. 있고요. 그쪽에 예. 대기업 그것도 힘드시면은 그걸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분 정신과 선생님과 상담한 드릴 거를 제가 꼭 권해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동안 있었던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보시면요. 정말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저는 장담드리건데 정말 그동안 충분하게 사랑도 주셨고 충분하게 사랑도 받으셨을 거예요. 예. 할 만큼 하셨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아마 정말 완벽하게 여러 가지로 돌봐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충분하게 좋은 기억도 많이 남기셨을 거예요.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충분하게 좋은 기억도 남겼고 충분하게 사랑도 했고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사랑도 받으셨거든요. 그것도 예. 같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지환님께서는 이전에 키우던 고양이가 죽음에 처했을 때 산에 정성껏 묻어줬습니다. 더 이상 개 고양이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이라도 많이 사랑하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 온대. 근데 왜 이러죠? 아,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오늘 힘드네요. 아, 뭐 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좀 힘드네요. 자, 분위기 좀 전환해보겠습니다. 네. 9877번님. 윤쌤 유튜브 보면 무는 고양이 조련법 나오는데 왜 윤쌤 낸 고양이들은 뭡니까? 하셨네요. 아니, 고양이가 자주 물어요? 고양이들은 원래 물어요. 근데 공격하려고 무는 게 아니고 무는 방법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의사표현이 뭐 몇 가지가 없잖아요. 애용형 울면 쳐다보고 만져주고 요건데 안 쳐다보면 어떻게 했어요? 보채겠죠. 보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톱으로 건드리고 손으로 툭툭 치고 머리를 밀고 안 하면은 물어서 관심을 끌겠죠. 세게 무는 건 아니고 이제 놀자고 하는 거고 관심 끌자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어린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무는 강도에 대한 훈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고양이들은 보통 어미랑 같이 다니고 형제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물면서 놀잖아요. 근데 예. 세게 물면 재밌는 놀이가 끝이구나 하고 서로 배우게 돼요. 왜냐면 세게 물면 상대편도 공격을 하니까는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 놀 때는 이 정도로 물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엄마한테 배우는 거 사냥할 때 예. 상대를 진짜 공격할 때 이 정도로 물어야 되는 것 같아서 무는 강도를 배워야 되는데 아기 때 너무 어릴 때 떨어져 나온 애들은 형제랑 놀질 못했어요. 아, 교육이 안 돼 있고. 그렇죠. 어미한테도 교육을 못 받은 거죠. 무는 예. 강도를 몰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게 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반응을 하시면 안 돼요. 손으로 민대거나 예. 하지 말라 그런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얘는 놀자고 알아들어요. 더 세게 무는 거 점점. 와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주인이 나랑 놀아주는 거고 더 세게 물고 더 반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첫째, 애기들은 원래 물어요. 예. 당연한 거고 의사소통수단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그다음에 애기들은 교육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 어린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물지 말란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니까 무심하게 대하셔야 돼요. 세게 물면은요. 생각보다 세게 손을 물거나 이빨이 손에 닿으면 일어나시고 다른 데로 가버리세요. 그래서 너와의 즐거운 시간은 네가 물었기 때문에 끝이야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아, 내가 주인의 손을 물면은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 딴 데로 가버리는구나. 내가 주인의 손을 물면은 주인이 마음을 다루고 일어서 딴 데로 가버리는구나 알면요. 그다음부터 안 물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까지는 예. 무조건 밀지도 싫어도 안 돼도 뭐 소리를 내지도 마시고 다른 예, 예. 데로 그냥 가버리세요. 아야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심하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심하게 대응해라. 3308번님인데요. 고슴도치 9마리 케어하는 구도치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주차장에 유기된 고슴도치를 입양했습니다. 유기된 도치는 이름이 우리입니다.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척추가 휘고 오른쪽 앞다리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도치 앞다리를 어떻게 인공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일단 앞다리 없이 세 다리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대개는요. 예.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냅두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족이라 그러죠. 예예. 요거 요즘에 3D 프린터가 발달하면서 많이 만들어 인터넷에 하면 강아지도 고양이도 의족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이제 팔 관절이죠. 관절까지 살에 관절 앞에서 잘렸다 그러면 의족을 달 수가 있지만 예. 관절 뒤쪽이나 관절부에서 잘렸다 하면 의족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의족을 만드는 곳에 한번 사진을 보내보고 예. 3D 프린터로 의족을 만들 수 있는지 아마 이거 제작해주는 업체가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 예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정을 보내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세 다리로 실내에서 만약에 실외라 그러면 죽겠죠. 얘든요. 근데 실내 생활이라면 어차피 밥을 제공해주고 안락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고슴도치가 사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얘한테 자유를 주고 싶고 조금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고 싶다 그러시면은요. 그런 쪽으로 상담을 따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일단은 지금 엑스레이 사진이 없다고 하시는데 일단 먼저 동물병원 가셔서 그렇죠. 의족이 3D 프린터로 의족이 가능하지. 예, 그다음에 동물병원에 따라서 3D 프린터로 의족을 뭐
뭐 상담해주는 병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정형외과 전문하는 병원들은요. 예, 예. 3D 프린터로 이용한 어떤 의족이나 어떤 보형물들을 제작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라고 때 소개해주거나 직접 만드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예.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아유 동물의 크기나 이런 거랑 상관없죠. 예, 사랑하는 예. 마음은요. 내가 얼만큼 정을 주고 그렇습니다. 내가 얼만큼 사랑을 받았냐에 따라서 예. 어떤 얘가 나중에 상실감의 깊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결정되는 거지 예, 예. 사실은 얘를 구입한 가격이나 얘 크기나 아무런 문제가 맞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서는요. 4203번님께서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씨도 착하다고 하시는데 참고로 제가 동물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착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착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펫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했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 중부 지방에 집중됐던 호우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한강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 주요 도로는 여전히 통제 구간이 많아서 오늘 아침 출근길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매시각 교통정보 들으시면서 현 상황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